서비스입니다. 또 대표님께서 또 오늘 수수 또 서비스로 뭐부터 꼽아야 되지? 불이 엄청 세던데. 그러면 목살. 목살. 아 목살. 아 좀 있다. 좀 있다. 여기 나거든. 딸! 와 형님 그래서 아닙니까 이거? 시키면 막 쪼그랬네 뭐. 날아가. 죄송합니다. 조상은 한 10분 정도 태워갖고 완전 타고 나서 네. 고기 숱이 줄어들 때 그때 네. 고기를 많이 올리지만 조금씩 자주 구우세요. 아~ 네. 그래야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참고하시고 전부 감사합니다. 무슨 고지라면 전화하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너희들 이제 절친대하고 너희들 이제 컨텐츠 좀 해라. 네. 어? 아무래도 한번 하려고. 그래. 네. 그래. 같이 모여갖고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잘 맞네. 아까 내 까는 거 잘 봤다 이 씨발 새끼들. 뭘 깐대 이거. 어? 너희들이 쿵짝 맞대 이 개새끼들아. 언제 형이 사주는 거야. 또 삐진다. 아니 형이 그걸 깐 겁니까 형이. 힘들잖아 거지. 내가 계속 김일성. 아니 김일성은 뭐 사실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성 위대한 동지. 나는 또 너무 그렇게 또 뜻깊게 높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친구야 말을 또 그렇게 들어봐야지. 도망가네 장성대처럼 도망가네 개새끼야. 선임. 역전 할매 맥주 족발으로 해라. 여 맥주가 더 맥주다. 맥주 시원하게 좋네 이거. 형님 내일 경남 부산 집중 호흡을하는데 내일 글래밍 하세요. 내일 비 오제 그거 다 가 철수해라. 내일 뭐 집중 호흡 그냥 안 간다. 이거 이사 9일이거든 안 해 이사 안 해 내 안 해.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무슨 뭐 이사. 그렇지. 아이가 맞지. 어? 장인어른 카톡 오셨네. 김서방 장난하는 거. 우리 좀 죽으면은 우리 좀 죽으면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어? 부산시 기장군 정관에 난강 16 식당. 웨이팅이 또 존나 긴 식당인데 고기 그렇게 아 저번에 맛있더라 진짜. 저도 맛없었다 이거 안 먹게. 이쁩니까 이거. 고기 이거 진짜 맛있는 고기거든요. 웨이팅 아침에 아줌마들 9시 돼갖고 줄 줄 서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줄 씁니다. 사람 한 20명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고깃집에 고기만 팔았다. 보통 아 그 냉장고 위에 고추 카메라 왜 이렇게 왼쪽으로 해놨네. 요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치우고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했는데 지금은 불을 피우니까 여기 공기가 좀 안정화되네. 원래 여자들은 남자들 하는데 같은 거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 키 갖고 봐라. 방송으로 봐라. 우리 여자가 그 남자 그 고기 굽는데 구경을 한단 말이고. 눈다봐라 빨리. 담배도 피고 하구로. 고기 넣어줄게. 굽어갖고 맛있게 굽어가. 이거 냄새 맡으면 안 돼. 애기들 숯 냄새. 이게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거 냄새 애기들 맡으면 안 된대. 신생아 있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주는 거죠. 아, 내까지 안 주니까 좀 그래. 생각해 봐. 이게 낫다. 와. 그래. 야, 니는 방수 빼고 다 잘하네. 어? 그래. 이런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 깜짝 놀래. 그래. 그렇지. 이거야. 투자 후 뒤로 넘어가라. 사장님이 노래방을 빌려주신 거. 아, 기계 이까지 들어와줍니까? 들어와준다고? 블루투스로도 안 돼. 아, 그게 있다고? 이거 칭찬 받고 싶나? 칭찬 좀 해줘라고요. 사생기였던 거 영암대에서 공대하다 보라. 아, 너무 백스. 펜션집 사장님이 직접 봐주시네. 아, 예. 아, 사장님. 아, 예. 아, 너무 좋아요, 글래밍. 아, 힘력 부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 시청자들 오면은 좀 반값 좀 할인 좀 해주세요. 아, 조금 할인 되죠. 아, 예, 예. 몇 인 정도? 예.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코로나 피해서 왔는데, 대표님, 너무 좋아요. 요 있는 거 다 사용해도 됩니다. 아, 그다음에, 대표님, 근데, 개 신노잼이네요. 아유, 예. 선배님이 지난 모집이다. 안 모집 너무 오래됐다. 언제 안 보여줘. 커플이 답니다. 나 전화 안 한다. 아 진짜 강남 모집 너무 오래됐다. 이 매연과 차남 사이가 너무 또 이렇게 전화도 많이 자주하고 그거 자주 먹고 그게 또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내가 안 하지. 안 하면 지도 안 하대. 바로 있네. 정품이 있네. 나 이거는 열로구가 있네. 내가 일부러 목살 사갖고 왔거든. 목살이 맛있어요. 맞지? 이거 저 수세. 맞지? 어?
소는 몇 점만 맛있지? 조금만 더 드시라. 소는 몇 점만 맛있지? 맞다. 쌈장은 어디 갔노? 나 쌈이 훑던데 보니까. 사과 왔는데 와. 이 씨발놈들이 고기를 맨날 굽어주니까 이제는 5도 안 치네, 씨발 새끼들. 어? 근데... 옛날에 고기 굽으면 5, 5, 5. 맛있겠다, 이지라고, 이지라도. 하도 고기를 많이 치니까 이제는 씨발 5도. 주식인 줄 아네, 씨발 새끼들. 주식인 줄 아네, 와. 근데 참기 뭐 드는데? 근데 또 훔쳐왔나, 개새끼야. 아까 뭐, 쓰라고. 아까 뭐, 장례랑 쓰라고 하더라고. 여보, 형 어릴 때 장례희망이 뭐였노, 나? 나는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가수, 그 다음에 개그맨. 아, 막 고기. 여기다 들어갔고, 저 여기다 들어갔고, 저렇게 하고, 그래.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그래. 가셔가지고, 형님들, 예. 주말에 고기도 좀 구워 드시고 하세요. 맨날 가구동에서 치워쳐 봐서 뭐, 불충이나. 그러나, 알리불리면, 알리불리면 딱 들어오면 되죠. 옆에 있는 알람. 여자한테 잘해. 어? 여자들한테 잘해. 여자한테. 그것도 돈 있는 여자한테 잘하지. 아니, 직거대기 지금 여자들. 어? 직거대기 지금 여자들. 아, 직거대기 지금 여자한테. 어. 직거대 보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아, 남자 여자 나 똑같은데. 솔직히 하고, 씨발고 막. 어? 솔직히 안 하더라고. 가니까 머리를 딱 깎아. 요새는 여자친구 사귀면 저 노래방 출근 안 시키지? 어, 요새는 또. 요새는 또 뭐 사실은 뭐. 안 좋아하더라, 고추장을. 저 아래. 자, 배시. 배시. 배시, 뜨거. 고추, 배시. 뜨거워. 아, 한잔 먹어보자, 한잔. 소주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있고, 어? 음치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렉스는 없고, 저 같은데. 오늘 한잔 쭉 땡기보자, 저 같은데. 짬. 형들 한잔 하시죠, 짬. 짬. 뭐라고? 와, 좋은 사람들이랑 또 이래 있으니까 너무 좋네. 도로 좋은 사람들. 괜찮아. 괜찮아. 아, 깨웠나? 아, 꼬리뼈. 아, 씨. 아야. 야, 하루에 한 번에 제가 갈게. 아, 아니,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아, 땀이 줄줄줄 난다, 지금. 와. 여러분, 보세요. 진짜 땀 줄줄줄 나요, 지금. 와. 돈 나쁘대, 와. 야, 처음으로 웃겠네. 예? 처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웃긴다고, 요새 있네. 하루에 한 번씩 웃긴다. 아빠도 지금 고기 뒤집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못 웃기는 비즈들도 있어요. 야. 나 손관저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야 줄 알아. 91년도 시바가 웃으면 보기 와야 하는 줄 알아. 몽개그. 저 같은 거. 몽개그 아니고. 어.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우고 모르게. 앉아. 아. 또 그냥 그대로 지키네. 방송하다가 채팅 너무 안 쳐가지고 민망해서 때도 있겠네. 저 말입니까, 이거? 어, 이거. 어? 저는. 예전에 그거 그리고 제주도 그거 얘기할 때 어 그때 12시간 걸었는데 이제 채팅이 한 10개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12시간 걸었는데? 예, 그거 먹다가 나중에 방송 끝붙지 않는데 열받아갖고 오. 저 그럴 때 늦겠다. 하여튼 근데 사람들 보고 있는데 아유 사람도 안 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고. 어 근데 사실 정말 맛있다 이게. 분위기가 일단은 좀 맛있고 수술 약하게 하고 숯불 고기 먹을 때는 목살 두껍게 썰어 해달라. 어, 맞아. 아, 그런데 하나 배웠네. 아, 예. 지금 이제야 딱 수술 맞습니다. 그건 원래요. 채팅 영상 방송이 어렵구나. 당연하죠. 읽을 게 없는데. 어? 자, 벽이랑 싸우는데. 오늘 최종 목표 30명 시청자 찍기. 그렇대. 방송 키대. 대기실에서 이래 봤어. 봤는데 갑자기 5명에서 4명이 돼. 그래도 막 3명이 되대. 그래도 2명이 또 돼요. 1명이 또 돼요. 갑자기 빠면 돼. 방송 해보대, 씨발. 진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그거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약간 그런 거는 제가 느껴봤는데, 시청자랑 존나 싸우고 막 이러면. 진짜. 조금씩. 플렉스 자체가 채팅이 없다는데, 아, 또 열심히 하시고 이게 또 좀 틀립니다. 예.
많은 방에는 또 너무 많고 그게 또 이제 그걸 또 많이 친다고 소화가 되는 방 있고 소화가 안 되는 방 있고 능력이 되는 방 있고 그렇죠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 방 있고 플렉스 자체 드리퍼들이 많이 없지 예 진짜 이거 이게 눈 TV 없다 보니까 예 진짜 채팅은 진짜 깔끔해졌고 한 번씩 형들도 쟤한테 욕 개그치고 싶을 거야 전 욕하면 또 괜히 또 국회의가 없으니까 나는 그 최근에 어떤 분 그 방송을 봤는데 연예인이라고 하시더라고 연예인 탤런트 저도 봤을 때 그런 방송 보는데 그분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도대체 혼자 얘기하고 혼자 이야기하시던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혼자 난 도대체 그분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누가 말 걸어준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고 그분은 혼자 이야기하시던데 거의 누가 꼬았어 호동잘꾸네 역시 혜은이가 잘한다니까 이것만 잘하면 바로 방송을 못하는데 아따 형이 와그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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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좀 이뻐해 주소 서우컨데 머리는 서우컨 잘라는 거 아 맞나 나는 뺀 줄 알았지 서우컨 꼽아준다 미안아 미안아 뭐 처음부터 예를 냈나 식빵이도 예를 드는 거고 식빵이도 예를 드는 거고 그래 이제 올케 배우고 싶어요 올케 네. 올케 알려주고 정확하게 얇은 거 많이 배우고 싶어 좀 옆에 정확히 배우는 게 세팅은 정확하게 배웠어 세팅 안 하고 아직까지 말이 안 튀었지만 하고 이것도 내가 옆에 있으면 좀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것도 딱 와가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가면 하루니까 또 지도 전화 출퇴 못하는 것도 있고 와 많이 늘 막 하면 늘겠죠 당연히 이 잘한다 하면 늘다 하게 뭐 잘한다 남들한테 억울 안 들고 남들 욕 안 하고 잘한다 기본 그 제일 기본이야 맞아 제일 기본적으로 BJ로서 제일 갖춰야 되는 거 남들 억울 안 끌고 남들 비방 안 하고 남들 치부 안 드러내고 그런 방송 해야 되는데 나도 한 번씩 술 먹고 나면 나도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음날 되면 진짜 그 내고 침 뱉기거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할 줄도 모르고 하면 더 잘해요 와, 남 욕하면 더 잘합니다 형님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총반장을 하면서 사람 얼마나 사람들 그 이 새끼가 얼마나 서럽게 하고 했겠나 그런 거 더 잘하는데 안 하잖아 아직까지는 뭐 가야 할 길도 멀고 이제 달리기에서 100m 지점이면 이제 5m도 안 하는데 뭐 옆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옆으로 봐서 누가 더 배웠나? 누구 나? 나는 아프리카 방송 보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합방하면서 메이저 BJ들하고 하는 걸 많이 배웠지 옆에 게스트 나가고 많이 배웠지 배운 것도 배운 거지 시간이 또 구력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야방이라는 거 형들이 이제 보면은 어디 지금 야방으로 왔잖아 야방으로 야방은 정말 형들한테 한 시간을 담은 5분이라도 임팩트 있게 꼽아주는 게 야방이고 그냥 나가는 거는 그냥 막 밖에 나온 거 밖에 나온 방송에서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야방도 배워야죠 그치 야방도 밖에 나오고 커피 처먹고 그건 야방이 아니야 커피를 처먹더라도 뭘 한 방씩 찔러주고 형들이 티키타카를 줄어들어 오게 찔러주는 게 있어야 야방이지 그건 CCTV 그냥 켜놓고 일상방송 그래 그 네 방송 예 제 방송 배우고 싶어요 그 올레길 CCTV 방송 아니 그거는 예 그래도 도전하려고 했던 그런 아무도 채팅 안 했잖아 중요한 거 예 예 아 그래도 예 그거는 제가 뭐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예 안 되니까 그러면 네 길이 아니야 예? 네 길이 아니라고 걷는 길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요팽이 뭐 이번에 소스를 줬습니다. 게임방송, 낚시방송, 막 이런 거. 이거 하지 말고 하는 낚시방송 세 명 있더라. 이게 작겠나? 옆으로는 짓고, 난닝고 컨셉이 중간중간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들을 금방 뛰었으니까. 하지만 지코 형은 저한테, 지코 형이 뭐 한 번도 난 지코 형하고 방송을 같이 이렇게 진하게 해본 적은 없어. 니코 형하고 진하게 봤는데. 지코 형 방송 잘하시지? 이 방송도 드립이 들어가는 방송이 있고 매끄러운 방송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은은하게 이제 너무 세게 아파서 근데 지금 저희가 있는 플랫폼 19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소프트한 거보다 톡 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 맨날 아프리카로 저 아프리카를 봤거든요 아프리카는 진행 말고는 사실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 진행이지 네. 누가 게스트라도 진행을 하고 이런 데 뭐 치고 빠지고 살려주는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봐요
제가 아직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맞는 거는 하긴 거죠. 제일 맞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해봐라.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네가 바뀔 것이다. 이게 제일 맞는 거죠. 네. 저도 그럴 때 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 제 길이 아니고 그럴 때 어렵게 그래 빨리 돌아왔다. 식구왕 울고 웃기는 게 잘하는 거다. 정서로도 그렇지. 식구왕 울고 웃기는 게 잘하는 거지.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맞죠. 식구왕 모든 사람 근데 그 그러려면 수준을 존나 낮춰야 돼. 애들처럼 애들 감성으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게 잘 안 된다. 욕도 해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뭐 어쩌나 어쩌나. 서로 감성이 틀린 거잖아. 그건 형 감성이. 플렉스에서도 우리 지금 야방 할 때 렉 생기고 흑방되고 끊기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금 계속 그거 때문에 지금 그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맞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멘붕 왔었어요. 솔직히 야방하는데 렉 생기고 안 되고 발열돼 갖고 휴대폰 충전 안 되고 열이 너무 많이 나갖고 휴대폰 충전이 안 되고 막 내가 지금 그랬어. 막 그 정도까지 오니까는 와 멘탈포 사시더라고 솔직히. 야 이러다가 진짜 와이프 팬들 다 떠나가겠다. 진짜로 드론 형들이 등기고. 왔다 그냥 간다니까 좀 있으면 드론 등기고 하니까. 근데 금방 좋아질 거예요. 예. 뭐 사실 시행착오는 다 겪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시행착오란 거는 다 있고 너무 좋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BJ들한테 방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래 또 빠르게 또 진행될 때가 잘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맞지 사실. 고기 잘 굽죠. BTBT는 고기 잘 굽네. 저희만 먹으면 그건데 또 애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시스템 투자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긴 지 오래됐는데. 아니에요 형님. 아닙니다 형님. 5월 10일 날 하고 유지해봤자 진짜 두 달도 안 되는데. 유지 두 달도 안 되는데 투자 더 안 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형님. 어마어마할 거예요. 호텔 다 오고 지금도 많이 좋아진 거야. 처음에 했는 게 기억납니다. 방송 소리가 한 5개씩 나오고 와 웅웅웅웅웅웅. 와 무슨 방송을 키면 사람들 흑방대 보고 진짜 빵입니다 빵. 오늘 어떤 방송 들어갔는데 시청 많이 안 보는데 와 너무 이 스트레스가 있어. 야방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 나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 나는 야방이 돼야 팬들을 좀 많이 좀 끌어당길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로 전환 이런 거는 형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금씩 그리고 이제 채팅 글도 지금 이제 매니저들도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형들이 보실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이제 BJ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바뀌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모바일 방송도 그렇고 이제 개선을 해놔 어제 아랫게인가부터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형들이 조금 봤을 때 형들 이제 팬들 팬층 우리 열혈 형들이나 이제 우리 일반 팬들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식빵 형들 글도 이제 며칠 안으로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바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야방이 되면 보통이가 이제 또 추신수 저는 우연히 분장을 하고 너무 또 야방도 한번 해보고 진짜 많은 걸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들은 형들이 가셔가지고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동의를 하셔야 이제 알림 설정도 가고 합니다.